예,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입니다. 마이크를 좀 당겨서. 오늘 경찰개혁을 주제로 당정청 협의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경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국정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엄중한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과거 경찰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해가면서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민주, 인권, 민생경찰을 확고한 지향점으로 삼아 국민의 온전한 신뢰를 얻어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중 가장 먼저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각계 요구를 적극 수렴하면서 330여 개의 개혁과제를 발굴 부단히 추진해 가고 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경찰서 단위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주하는 현장인권상담센터를 개설해서 현장인권침해를 상시 감소하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경찰권 행사를 가장 눈으로 체감하시는 집회시 관리에 있어서는 차벽과 살수차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대하 경찰관이 활동하는 집회 시 대비 패러다임 전환으로 권리와 질서가 조화된 집회 시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정부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치안정책 전반에 걸쳐 인권침해적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변호인 참여 실질화, 영장심사관제 도입 등을 통해 실효성 있게 경찰 수사의 질을 향상시켜 가고 있으며 여성 대상 부분제 근절, 피해자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하면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경찰 활동상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 인권, 민생 경찰을 향한 개혁은 이제 제도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라든가 또 국가수사본부 설치라든가 정보경찰개혁이라든가 경찰대학개혁 이러한 관련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 다 발의되어 국회의 입법 논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러한 경찰개혁과제에 대한 입법을 통해서 경찰이 과거로 회귀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개혁이 뿌리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 또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범죄와 불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며 이를 위해 국민은 형사사법기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권한이 원함에 될 경우에 국민의 생사 안위와 직결되므로 이러한 형사사법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사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첫 관문으로서 견제와 균형은 민주적 원리가 더욱 충실하게 작동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은 형사사법체계에 있어 특정 기관의 독점적 권한을 나누어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각 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더욱 책임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수사권 조정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서 시작되어 국정과제에 반영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합의안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결과물입니다. 그 공론의 과정에서 관계기관은 물론 각계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었고 정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관계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수차례 입장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는 등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이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사법 민주화를 향한 역사적 첫걸음을 위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경간 협력관계 설정, 검사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적 본래적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수사 직접 수사 제한 등 수사구조 개혁의 기본 원칙이 잘 지켜줄 수 있도록 경찰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경찰개혁에 관한 소중한 고견을 주시면 향후 경찰개혁에 적극 반응하여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